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유영입니다. 네, 여러분 수능이 끝났습니다.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하느라 또는 1년 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또는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하느라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목을 옥죄던 수능이 끝나고 어른이 돼서 자유를 만끽할 생각에 아주 들뜨고 이제 해방감이 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어른이 된 만큼 학업을 이유로 키우고 싶 더도 키우지 못했던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키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키우게 해달라고 조르거나 또는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구두 계약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 알바 등을 해서 돈을 모으는 등등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빨리 반려동물을 데려올 생각에 꿈이 아주 부풀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수능이 끝나고 어른이 된 기념으로 새 식구를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설명을 하는 거에 앞서서 정말 수능 치르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성인으로서 어른들의 세계에 입성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좆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앵무새를 데려오는 거는 절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종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동물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말이지만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약 3개월 반 정도의 휴식기간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휴식기간 동안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고 싶을 거고요. 잠도 실컷 자고 싶을 거고요. 그런 거 외에도 알바, 여행, 뭐 기타 취미생활 등등 헬스 이런 것들로 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질 겁니다. 즉 내용이 뭐가 됐건 여러분들은 아주 바빠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앵무새를 데려오게 되면 처음 데려올 때는 기분이 정말 좋겠지만 정작 데리고 온 다음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즐길 거 좀 어느 정도 즐기시고 3개월이 끝난 후인 이제 내년 봄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거나 취업을 하는 등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내가 지금 동물을 키워도 되는 상황인가를 점검하신 후에 입양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봄에 데리고 오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관리도 쉬워지겠죠. 아무튼 그럼 그 3개월 동안의 휴식 기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 쉴 겸 놀러 다닐 겸 앵무새 카페, 동물원 아니면 애완동물 가게 이런 데를 자주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새들을 관찰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쪽 가게의 사장님이나 또는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애완조 입양과 그리고 애조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무새들은 생각보다 수명이 굉장히 긴 동물입니다.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아무리 적게 살아도 강아지만큼은 살죠. 수명이 긴 애들은 진짜 사람만큼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건 한 생명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반구속적인 삶에 스스로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싼 돈까지 주고 말이죠. 따라서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들뜬 마음에 동물 키우는 거를 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겐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도 가야 할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남녀를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새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상황들이 또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새를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기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내 새를 맡아줄 수 있다면 뭐 맡기는 걸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 맡아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고 온 다음에 앵무새를 데리고 와야겠죠.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본인이 끝내야 될 것들을 전부 끝내고 온 다음에 앵무새를 키우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아주 속이 편합니다. 물론 그런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답답하겠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위탁을 맡기거나 분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갑자기 국방부에서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내일 당장 입대해라 이러는 게 아닌 이상 물론 군대는 전쟁이 난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렇게 갑자기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앵무새는 수명이 긴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야 아직 19살이고 20살이고 그러시겠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앵무새는 여러분의 곁에서 멀쩡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획한 다음에 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 입양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막 어른이 되었다고 앵무새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만큼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인이 된 만큼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성인이 됐으니까 그 정도의 생각과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중 하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좋은 애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치르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